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ET스타 TV 아카데미 ESL! 자, ET스타 리그 예선전, 경기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지지클랜, 황진우 선수와, 이창근 선수가 붙는 경기입니다. 자막 설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 11시 진영의 보라색 프로토스입니다. 네, 자막은 알아서 제가 화면을, 여러분들 보는 화면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막이라고 씨부리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7시 저그고요. 갈색 저그입니다. 자, 이창근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일단은 뭐 말씀드릴 거는 이 두 분이 원래 방송 경기로 진행되려고 했었는데 황진우 선수가 네, 원래 얘기했던 시간보다 더 늦게 와서 결국 방송 경기를 못했던 팀입니다. 자, 일단 과연 어떤 경기력을 또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실시간 예선 아니고 리플레이 중계입니다. 네, 예선전은 각자 예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리플레이 해설을 들어가고 있고요. 본선부터는 네, 생방송 중계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방송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방송은 맞아. 자, 그러면서 프로브 정찰 들어가고 있는 황진우 선수. 자, 일단 지지클랜의 프로토스들이 좀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ET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또 지지클랜의 그 프로토스 라인들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아, 포지 짓는 위치까지도 또 낼름낼름 하네요. 이 팀이 점심 드셨나요? 이러시는데 안 먹었습니다. 예. 자, 오, 좀 빠른 풀이네요. 9풀. 이제 이창근 선수는 9풀 들어가면서 초반에 저글링 통해서 이득을 봐주겠다. 자, 하지만 황진우 선수가 정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앞마당을 짓는 척 하는 건데, 이거 낚이면 안 됩니다. 황진우 선수는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바로 캐논 지어야죠? 자, 일단 풀업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이거 바로 캐논 지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게이트를 지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쨌든 저글링 띕니다. 사립 위치를 오버로드 받기 때문에 이창근 선수 뛰는데, 자, 캐논이 살짝 늦는데 말이죠. 이거 설마 여기서 끝나나요, 게임이? 설마 여기서 게임이 끝나나요? 자, 맞겠죠. 저 황진우 선수가 또 이런 것들을 또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자, 맞겠죠. 캐논 딱 지어질 것 같습니다. 캐논이 안 지어지네요. 좆됐네. 자, 캐논을 때리네요. 캐논을 때리면서 캐논 벽파. 이거는 게임 끝났네요. 예. 아니, 프로브가 나왔어야 되는데, 야, 황진우 선수가 좀, 네, 여유롭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참가의 의의를 드는 것 같아요. 역시 지지클랜. 원래 지지클랜 랭킹전 하려다가 네, 또 이렇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또 참가의 의의를 두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질러 컨트롤까지 의미가 없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창근 선수가 거의 뭐 잡았죠. 자, 이거는 뭐 안받는 멀티를 안 들어가더라도 저걸 계속 뽑아내면서 네, 압박 넣어주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거 참가맨인데 참가맨. 자, 참가맨 황진우 좋습니다. 네, 뭐 지지클랜 분들 굉장히 좀 여유로워요. 또 게임에 또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뭐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지클랜 분들이 지지를 굉장히 잘 쳐요. 지지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잘 누르거든요. 그래서 지지클랜입니다. 이티도 이제 게임할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지를 굉장히 잘 치거든요. 또 지지클랜 분들이 굉장히 잘 프로브까지 나와주면서 네, 그래도 쉽게 지지는 치지 않겠다. 센스 있는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뭐 망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그가 앞마다까지 들어가면서 3 해처리 들어갔고요. 저그도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운영할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저거 엄청 가난하네요. 지금 드론을 뽑아야 되는데 네. 드론 누르고 있는 이창근 선수. 이창근 선수가 잘했던 거는 네, 그 앞마당에 내려갔던 그 드론으로 사내방에 이제 프로브를 못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사내방에게 캐논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 그러면서 뭐 이득을 본 상황이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황진우 선수는 이제 지지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기긴 힘들어.
물론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진행하면 모르긴 합니다. 예, 모르긴 하는데. 어? 자, 와, 프로브 뭉칠 필요 없었는데 뭉쳐주는 센스. 자, 이건 센스 있는 플레이였어요. 네, 의미 없었지만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 나는 프로브를 뭉칠 수 있다, 위협감을 준 거죠. 예. 그런데 자, 이창근 선수도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드론이 좀 많이 붙어야지 운영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드론을 눌러주는 모습인데, 자, 저글링을 막 던지면 안 됩니다. 어? 자, 어? 이거 던지면 팽팽해지는 거예요. 어? 잠깐만요, 이거 망했네요. 이창근 선수 지금 망했습니다. 이거 저글링을 왜 던진지 모르겠는데, 네, 이 저글링을 던진 이유를 모르겠고. 자, 지금 황진우 선수가 두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태클을 올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앞마당 멀티 캐논 지우면서 앞마당 멀티 가져가는 건데, 지금 상대방이 저글링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운영을 들어갔을 때 프로토스가 유리하다고 언급할 수 있는데, 아, 거기서 가스를 올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를 이게 마음은 없다 이거죠. 네, 원래 지지클랜 분들이 굉장히 또 여유롭고 또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이런 스타리그라는 기회가 있을 때, 예, 자신은 무료로 참가했지만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은 3,000원이라는 참가비를 주고 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참가비 3,000원 값은 해야죠. 본선 진출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스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투게이트를 지었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자, 지지를 치라 이거죠. 지지를 치게 해준다, 예,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황진우 선수가 상대방이 이제 정찰에 들어가고 있는데 멀티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꾸준히 정찰하는 모습이고요. 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아니 본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약간은 좀 아쉽네요. 예, 황진우 선수가 약간은 좀 머리를 살짝 썼다면은 앞마당 멀티에 바로 캐논 짓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갔어도 지금 이창근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아까 이창근 선수의 저글링 모습들이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었다는 건데, 질러 찌르기네요. 자, 이거 질러 가스, 에, 150만 캐면서 질러 발업 준비해서 사내방한테 공격 들어와서 게임 끝내겠다라는 빌드입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의는 안 하는데. 와, 투이드라리스크댄. 자, 이거는 스피드업과 그 업그레이드 동시에 눌러주면서 히드라리스크의 강력함을 제대로 발휘하겠다라는 투 히드라리스크댄 빌드인데, 아쉽게도 히드라리스크댄 한 개는 안 돌아가네요. 예, 실수인가요? 자, 저글링을 한번 던져서 이창근 선수가 약간은 좀 위축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실수 같습니다. 이게 보통 두 개 다 돌아갔으면 제가 의도된 거라고 좀 아까처럼 씨부릴 수 있는데 이건 의도된 게 아니에요. 예, 실수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개인적인 생각이죠, 황진우 선수가 질러 푸시를 무리하게만 안 들어가면서 앞마당 멀티를 들어가고, 아, 운영이 들어가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슈퍼 수달님 안녕하세요. 자, 네, 아, 네, 이런 거는 좀 되게 새롭네요. 이쪽에서는 사전거리함 누르고 이쪽에는 스피드업을 따로따로 눌러주는, 하나씩 지었으니까 두 개 다 활용해 주겠다라는 액션이죠. 자,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이창근 선수가 한번 공격이 들어오는데 황진우 선수가 막을 만한 병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인사하죠. 안녕, 안녕 질란. 안녕. 자, 그러면서 한테 후드급 해줍니다. 화전 양면 전술이죠. 자, 일단 그럼 중요한 거는 황진우 선수가 이제 좀 있으면 발업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히덜스 빼야 됩니다. 히덜스 발업도 안 돼가지고 찌발립니다. 황진우 강해요. 지금 질러 많아요. 자, 자, 들어가요. 질러 많네요. 아, 자, 지금 일단 황진우 선수가 저는 그래도 안 좋아 보이는 게 앞마당 멀티를 이 질러들을 소비한 다음에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점인데, 자, 그 플레이를 일단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질러 강력해요. 지지클랜 분들이 질럿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자, 스타크래프트 역사상 가장 야한 유닛이죠, 질럿.
예, 질럿을 굉장히 잘 쓰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안마다면 뒤로 가로가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 질럿으로 사람 히드라이크 싹 잡아야 돼요. 자, 황진우 선수 과연 그 플레이 가능할지. 자, 들어봅니다. 황진우, 황진우의 질럿. 자, 막아내도 이창근 선수. 근데 심시티 굉장히 좋네요. 3 뽀성큰, 뽀성큰의 해처리 하나 더 지어주면서 뽀의 처리, 뽀뽀 플레이죠. 뽀성큰 뽀의 처리, 뽀뽀 플레이. 자, 하나 히드렉스 덴만 4개 지으면 이제 뽀뽀뽀인데 아쉽네요. 예. 아, 황준우 선수 근데 앞마당 멀티를 또 안 가져가네요. 자, ET스타TV를 좀 많이 봤으면 앞마당 멀티를 들어가야 텐데. 자, ET스타TV를 보다 말았네요. 괜찮습니다. 네, 원래 지지클랜 분들이 지지를 치기 위해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여유롭죠? 앞마당 안 봐도 돼. 에, 니미슨 가지고 나는 경기를 즐기다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이죠. 좋습니다. 네,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타이밍이 한참 지났는데, 네, 드디어 앞마당에 파일럿을 치네요. 자, 오버로드. 아, 굉장히 아쉬운 게 저는 그냥 앞마당 멀티를 애초부터 아까 저걸링 던졌을 때부터 가져왔으면은 이거는 프로토스가 무조건 이겨요. 예, 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와, 이창근 선수 몰래 멀티까지 또 들어가 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와우. 자, 이 질럿 뭔가 느낌을 알아차리고 온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 온다. 아,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에, 쭈바, 벽 넘고 싶다, 쭈바 이러다가 돌아가는데 다시 가네요. 좋아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멀티 만약 깨고, 네, 깨고 상대방 히드라리스크 웨이브를 한번 견딘 다음 뮤탈리스크를 지금 찍을 거거든요. 네, 찍었네요. 뮤탈리스크를 막을 만한 드라곤이나 아콘 위주의 병력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뮤탈리스크를 막을 만한 그런 게 없네요. 이티형 점심 드셨나요? 저 삼겹살 구워 먹는데 드실래요? 이러시네요. 존나 맞으실래요? 예. 점심 못 먹었습니다. 아, 배가 아파가지고 점심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가니까 장염이다라고 하더라고. 설사를 좀 많이 하길래 갔는데. 아, 네, 이 멀티를 깼는데 일단 지지치기 1보 직전이죠. 자, 황진우 선수. 원래 황진우 선수 같은 이제 지지 클랜의 프로토스 분들이 지지를 좀 잘 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지지를 좀 멋있게 칠 것 같네요. 자, 들어갑니다. 이제 뮤탈리스크 이창근 선수 뮤탈리스크. 자, 안마다 멀티 깰 수 있죠. 이 정도면 프로브도 잡아내는 모습. 밥 먹어도 된대요. 뭐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게 아니라서. 자, 또 중요한 건 본진 캐논까지 때리는데. 저 이거는 히드 드라곤 올라왔으면 막는 건데 막을 의지가 없죠. 자, 이거는 뭐 딱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토스가 막을 의지가 없어서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좀 아쉽고요. 자, 그러면서 자, 히드라스크 올라옵니다. 유저들 수준이 왜 이러냐고. 재밌게 게임하라고 참가하는데 니가 왜 그래 새끼야. 다 아마추어인데 새끼가. 무슨 점프로 준프로 이런 사람들 참가한 게 아니라 다 재밌게 게임하려고 참가한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 니가 참가해서 우승하던가 이 새끼야. 아니 씨발 지가 우승하지도 못할 거면서 준다 남들한테 뭐라고 짓거리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넌 벙어리나 먹어라 이 새끼야. 아주 슈바 엄마 아이디로 들어와가지고 슈바 채팅하는 주제에 슈바 어디서 남들 플레이를 비난하고 있어. 니는 얼마나 잘하길래 니가 와서 우승하면 인정한다 내가. 자,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이창근 선수 끝내기 1번 직전. 자, 황기루 선수 지지치기 1번 직전. 지지클랜의 지지를 보여줘야죠 이거. 자, 지지클랜의 지지를 보여주기 1번 직전입니다. 이창근 선수 일단 들어가서 사람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 황진우 선수 지지치기 1번 직전이에요. 제기 1번 직전. 자, 지지 타이밍 나왔거든요. 지들아, 자, 드라곤 다 죽으면 지지 타이밍이에요. 지지 타이밍. 자, 지지 타이밍인데 지지 안 지나요. 황진우 선수 얼마나 멋진 지지를 제재. 자, 지지를 얼마나 멋있게 치지 기대가 됩니다. 자, 새벽의 스니기님 100개 감사하고. 자, 들어가는데 황진우 선수 지지 타이밍 언제 잡죠? 아, 제재. 아직 뭐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아, 드론 러시까지 오는 중이었는데. 아, 황진우 선수 지지를 날려주면서 드론 러시를 막아냅니다.
아, 새벽에 쓴 일기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또. 아, 감사합니다. 한 20, 30, 40, 50, 60, 70, 80개. 아, 90개 감사합니다. 새벽에 쓴 일기네. 자, 이렇게 돼서 예선전 이창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